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자, 오늘 썸네일 보셨죠? 들어오실 때 제목. 제가 이제 테슬라를 다 털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테슬라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테슬라를 처음 말씀드렸던 게 요때부분이에요, 요때부분. 요때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매입을 했고, 제가 단기로 가지고 간 것들은 여기 갭 띄우면서 올라갈 때다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 영상 보시면 다 나오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장기는 가지고 가겠다, 장기는. 대신 어떻게? 한20% 정도만 팔고 80% 정도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갭 띄운 데가 있죠, 이렇게. 요갭 자리 있는 부분, 이쪽에 내려오면 내가 주식을 좀더 담겠다. 단기 주식을, 장기 주식을 좀더 담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요 자리 많이 내려왔었죠? 이렇게 내려왔었죠? 그래서 요쪽에 여기 급락할 때, 요갭 하락할 때, 이쪽에서 좀 담았어요. 그래서 지금 쭉쭉쭉 올라오면서 팔았습니다. 쭉쭉쭉 올라와서 팔아서 오늘 갭 띄었죠, 여기. 갭 띄어서 어제도 많이 팔았고요. 오늘 마저 한주 남았던 거, 모니터링으로 남겨놓으려고 했던 것도 마저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에 한 5번이나 매매할까요? 잘 매매하지 않는 SQQQ 있죠? SQQQ. 이게 이제 뭐냐? 하방으로 3배짜리입니다. 하방으로 3배짜리. 요걸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테슬라 판 돈으로. 그래서 왜 매수를 했냐? 잘 매수 안 하는데. 근데 요번 주, 다음 주 합쳐서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막 뭐, 선물 옵션 만기, 그 다음에 연준의 점도표 발표 뭐 이런 것들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아,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겠다. 아, 그래서 어차피 지금 짤짤이로 매매하는 것들이잖아요. 요것들은. 그래서 짤짤이로 매매할 때 제일 좋은 게 뭐야? 변동성이 큰 겁니다. 주식을 내가 가지고 보유하고 갈 때는 변동성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일정 금액, 정말 소액을 내가 지금 전체 투자하고 있는 금액의 뭐 50분의 1, 뭐 몇십분의 1 금액을 떼어서 짤짤이로 매매할 때는 이런 변동성이 나와줘야 좋은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이런 변동이 적고 쭉 올라가기만 하거나 쭉 떨어지기만 하면 짤짤이로 수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가급적이면 지수나 ETF 위주로 3배짜리로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면 망할 일이 없거든요. 지수나 이런 것들은, 섹터 이런 것들은 망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보통 이제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 그다음에 뭐 다른 기타 3배짜리들 이런 것들 이제 원자재 관련된 것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를 좀 투자를 했다가 단기로는 다 여기서 다 팔고 그다음에 장기로도 여기서 다 팔았다. 그래서 저는 일단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지금은 한 주도. 그래서 혹시나 테슬라가 여기서 내려온다. 자, 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고를 해드릴게요. 테슬라가 한 210불? 테슬라가 한 210불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는 조금씩 다시 담을 거예요. 다시. 왜냐면 장기까지 다 비워놨기 때문에 210불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저는 테슬라 장기 계좌입니다. 장기 계좌를 조금씩 더 채워 보겠습니다. 단기 계좌는 말 그대로 그냥 반등 조금만 나오면 진짜 막몇 퍼센트, 1, 2%부터 팔기 시작하는 거고, 장기 계좌는 적어도 그래도 한 20, 30% 이상은 수익이 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계좌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원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장기를 끌고 가는 계좌들, 제가 말씀드렸죠? 85% 정도는 건드리지도 않는다고 아예. 그것들은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가끔 이제 엔비디아처럼 너무 단기간에 막 몇백 프로 수익이 난다 이러면 이제 비중을 이제 10% 많으면 맥스 30%까지 덜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지금 한20% 정도 덜어냈어요. 20% 조금 안 되겠구나. 20% 조금 안 됩니다. 한 10몇 퍼센트 정도 좀 덜어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더 오르면 계속해서 덜어낼 겁니다. 저는 이제 누적 금액 기준이죠. 수익 금액 기준. 그 기준으로 맞춰요. 예를 들어서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 넘는 금액은 다 팔아요. 그냥 팔아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지거나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한20% 이상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다시 채워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이제 2천 수익 금액이나 매도 매입 금액이죠. 매입 금액. 매입 금액을 몇 천만 원 이상 또 거기에 맞는 매입 금액으로 채워넣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아무리 많이 팔아도 70% 이상은 계속 가지고 간다. 왜? 이게 완전히 무너졌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계좌 공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간별 매매 손해액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간별 매매 손해액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이럴 때부터 봐야 되겠죠? 요게 이제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을 때가 처음에가 800 얼마, 두 번째가 1600 얼마였을 거예요. 그죠? 아마 영상에 보면 다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3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 계좌만입니다. 국내 계좌는 따로고요. 국내 계좌는 얼마 지나 고민 1200만 원인가 1300만 원 수익 났다고 말씀드렸죠. 5월 달에만. 근데 요거는 1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누적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리고 짤짤이 계좌. 요 계좌는 짤짤이. 뭐 250만 원 갔다가 한 4종목, 5종목 갔다가 사타 팔았다 반복해서 번 돈. 플러스 엔비디아처럼 너무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것들, 일정 부분 매도한 것들. 그런 금액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지금 테슬라 보면 보이시죠? 테슬라 오늘 다 팔았습니다. 요거 몇주 갖고 세주 있었네요. 다 팔았습니다. 보시면 저는 한 번에 매도하는 게 없어요. 계속 보면 조금씩 있죠. 이렇게
일부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팔 때도 살 때도 조금씩 사요. 조금씩 이렇게 또 일정분 딱 올라와서 이제 평균 단가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또 조금씩 팔아요. 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왜? 어차피 짤짤이로 매매하기로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테슬라는 어차피 장기로 끌고 갈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스페이스X가 나중에 상장한다면 모를까? 테슬라는 글쎄요.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장기 투자를 계속 끌고 간다? 별로 그렇게, 제 기준입니다.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싫어하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제가 여러분들 방송하면서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짤짤이 매매를 하고 있지만, 제본 계좌는 변동성이 생기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되게 잘 받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거기다 고민도 많이 하고, 막 잠도 못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왔을 때 사실 제가 잠을 못 잤어요. 한 4일 동안을. 거의 불면증 때문에. 왜냐면, 계좌가 마이너스 거의 60%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몇 년 동안, 거의 15년 이상 모았던 계좌가 마이너스 한 60%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잠이 오나. 그죠? 근데 저는 그거를 또 이겨내고 저점에서 막 캠핑용품 팔고 막 진짜로 캠핑용품까지 팔았습니다. 팔아서 막돈 10,000원짜리 한장 아까워서 막다 긁어모았고 저점에서 또 사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변동성을 저는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짤짤이 매매는 비록 하고 있지만 본 계좌는 변동성이 좀 적길 바라기 때문에 ETF라든가 인프라, 뭐 헬스케어,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항만, 전기, 뭐, 그 다음에, 뭐, 곡물 관련주, 그 다음에 경기 방어주,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 거 위주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 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기에는, 제가 파이어족이기 때문에 집에서 시간이 많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짤짤이 매매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리고, 저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거는 어떤, 이게 좋다, 뭐, 안 좋다를 떠나서, 주식은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수익을 내고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종목 관련돼서도 좋은 게 있으면 좀 괜찮다 이런 것들은 소개도 해드리고 하겠지만 제가 운영하는 방식을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어떤 뷰로 이렇게 보고 있고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적적으로 계속 수익이 나는지 아니면 결국 쟤도 저러다 까먹는구나. 이런 게 있는지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큰 돈을 가지고 막 몰빵해야지만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아주 푼 돈이지만 이런 돈들이 모이면 나중에 큰 돈이 될수 있다라는 것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100만 원 갖고 짤짤이 매매 한번 해보세요. 맥스 200만 원까지만 해서. 이러면 다섯 종목 갈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정해놓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종목을 맹신하고 사랑하다 보면 그냥 종목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시장을 좀 넓게 보시고, 전체적으로 보시고,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항상 긍정적으로 보시고. 아셨죠? 그래서 테슬라는 다 팔았다. 하지만, 뭐, 210불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씩 더 담아보겠다. 그리고, 짤짤이 매매는 3천만 원이 넘었다. 아, 요런 거 보고 하려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아마 변동성이, 제 생각입니다. 변동성이 아마 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요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저랑 같이 이렇게, 파도를 타지면서, 짤짤이로 용돈도 벌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과 맛있는 거사 먹고,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유과장이었고요. 앞으로도 경기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안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영상을 안 봐요, 사람들이. 물론 뭐 제가 꼭 많이 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영상을 이렇게 시간 내서 찍고 편집도 하는데 많이 봐주셔야 저도 힘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아, 근데 또 그렇게 귀찮고 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기 관련 정보들, 그다음에 뭐 사전 지식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혹시나 제가 실력은 미천하지만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안 잡히고 좀막 손실이 크게 나고 괴롭다 이런 분들, 저랑 좀 인터뷰해보고 좀 위로받고 싶다 이런 분들 있으면 제 밑에 메일 주소 보이시죠?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좀 위로도 해드리고, 예전에 제가 깡통났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공감해드리고 그런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네. 유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